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탕베 보이스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아예 앨범인 Not a Rapper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탕베 보이스의 정규 앨범인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습적으로 드랍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 앨범에서 새롭게 수록된 곡들 중에 인상적인 곡 한 곡을 들어보려고 해요. 이게 나이파워 프리스타일 세션이라고 하는 짧은 곡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게 베스트 트랙인 것 같아가지고 이 곡을 골랐습니다. 나이파워라는 말을 구글 번역에 해석을 해보면 너는 할 수 있니? 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이 곡이 제가 좋은 이유가 가사가 미쳤어요. 저는 탕베 보이스가 괴물 래퍼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래퍼들의 획일적인 뭐 패션 스타일, 뭐 그 음악을 만드는 뭐 활동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밀고 나가는, 진짜 개성이 너무나 특출하고 재능이 너무나 뛰어난 래퍼라는 걸 알았어요. 가사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존 래퍼들의 문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많은데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나이파워 프리스타일 세션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괴물이야, 괴물. 그냥 뭐라 그럴까, 히피 같은 감성? 널드 같은 감성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탕베 보이스는 좋은 생각이 없어. 그러나 빨리 생각하고 빨리 행동하고 이론은 없어. 랩하고 연주하고 음악만 만들고 싶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렇게 할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계속 놀고 싶어.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신은 어리석고 멍청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난 알아. 당신이 괴물이라는 걸 난 알아. 야. 어떻게 보면 이 곡은 광기를 보는 것 같아요. 와, 가사 봐. 그러니까 래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얘기를 하고 있어. 래퍼들은 잔인하고 문신을 하고 끌어야 하고 은은지역이야 하고 때리는 걸 좋아하고 주먹을 치는 걸 좋아하고 총을 좋아하고 갱을 만나고 그의 얼굴을 보고 진짜 래퍼를 만나서 서로의 노래를 비교하고 싸우면 구식이다. 와,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존에 자기가 힙합스에서 봐왔던 것들이 재미가 없는 거야. 와, 이 괴물. 오. 그냥 진짜 창의적인 플로우들을 앨범에다가 너무 많이 만드니까, 제가 저도 태국 힙합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이 들은 걸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냥 이거는 전에 없던 플로우야. 아. 여기 또 봐봐. 나는 컴퓨터 뒤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콘서트에 가지 않는데요. 매일 작곡하고 컴퓨터가 거의 폭발했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철저하게 온라인을 통해서만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베일에 쌓여 있으면서 자신을 막 외부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아티스트들이 있지. 진짜 색깔 독특해요. 미친 사람 아니야 진짜? 와. 아니, 게다가 이 리듬을 타는
그루브라고 해야 되죠? 와 이게 무슨 아 이분은 태국에 계셔서는 안 될 것 같아. 와 미쳤어. 비트도 그렇고 플로우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태국 래퍼들 많이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 래퍼의 스타일과는 완전 다르게 그냥 자신만의 스타일이고 완전 개성 있고 창의적인 플로우예요. 제가 지난번 리액션 비디오 썸네일에 지니어스 플로우라고 했는데 진짜 창의적이야. 그리고 나는 뭐 기존 래퍼들처럼 뭐 아웃핏을 그렇게 입지도 않고 공연장에 나서지도 않고 컴퓨터 뒤에서 작업만 하는 거를 즐겨하고 어찌됐든 아웃사이더의 감성, 널드 감성은 갖고 있지만 머릿속에 있는 거는 굉장히 천재적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미국 힙합에 처음 등장한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오드 퓨처의 느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듯한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 충격적인 랩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놀랐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의 충격으로 저는 다가와서 순간순간 내놓는 이 래핑이 저를 너무나 놀라게 했어요. 반응이 좋으면 제가 다른 곡들도 제가 리스닝하는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뭐 이게 뭐라고 막 멋진 말을 다 갖다 붙이고 싶은데 할 말이 안 나와요. 진짜 너무 천재적이니까. 아, 이 사람은 괴물이에요, 괴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코콘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